자, 이렇게 샌드백도 걸어놨겠다. 마추맨이 여러분들께 마추맨의 싸움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추맨이 왕년에 좀 쳤거든요. 예. 일단 뭐 알차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아하! 아, 오늘은 마추맨이 한번 헬스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헬스장을 가면 되는데 굳이 네가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추맨의 동네는 레알 깡촌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려면 아주 큰맘 먹고 가야 돼요. 안 그래도 게을러 터진 마추맨이 헬스장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추맨은 그러한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집안에다 바로 헬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한번 헬스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솔직히 현역시절 때 마추맨은 몸매는 여기 나온 사진처럼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전역한 지 딱 1년 만에 세상에 찌들어서 이렇게 팔뚝이 멸치마냥 삐삐 말라가지고 이건 뭐 마추맨이 아니라 멸치맨입니다. 멸치맨. 그래서 마추맨이 가오가 상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딱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여름에 딱 상의탈 해가지고 몸매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아 식스팩 탄탄한 찌찌, 익룡 같은 광배 근육,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초맨이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서 올 여름 여러분들께 식스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재료들로 철봉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깝치지 말아야지. 아우. 예, 요 가스파이프랑 요 평철. 요 평철은 마추맨의 아버지가 한 5년 전에 울타리 만든다고 사드신 평철인데, 이거 솔직히 아빠 나 써도 할 말 없지요? 예, 나한테 뭐라 하기 없기에요. 미안해요. 저 어쨌든 마추맨이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멋진 철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요 오리공댕이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요 옷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섹시하게. 예, yeah, 섹시하게. 아, 부끄러워. 이거 착용하고 작업하면 진짜 편합니다. 예, 네. 아, 좀 부끄럽네. 자, 일단 네모나게 바닥 틀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을 먼저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준 뒤에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용접을 다 했는데 요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보이시죠? 요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다가 평철을 하나 더 대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기둥으로 쓸만한 부분들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잘랐으니 기둥을 세워줄 건데 이 평철이 생각보다 무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은 턱걸이 할 때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평철을 하나 더 대줘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요 바닥 틀에다가 한번 용접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깊이를 살짝 다르게 해줘서 여기에 딱 바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둥을 올렸으니까 요 파이프를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으쌰! 으쌰! 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덜렁덜렁거리고 불안정하니까 여기다 또 살도 좀 대주고 추가적으로 여기 더 멋있는 장치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멀쩡같이 큰 놈들을 흔들어보면 이렇게 옆으로 오 쉣 조만간 부러질 것 같지라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딱 대주고 여기다가 딱 대줘서 안 흔들리게 한번 만들어주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보강을 해주니까 이렇게 밀어도 아우!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이제 요 밑에다가 스프링 발판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스프링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키가 안 닿아도 간단하게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때 쿠션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아이디어였죠?
아, 죽이는데요, 쿠션?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투만의 복싱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샌드백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샌드백을 걸 D자를 평철에다 이렇게 용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접해 준 다음 출렁거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용접해 준 다음 마지막으로 샌드백까지 걸어주게 되면 완성입니다. 오! 메리 굿! 세팅 완료! 자, 맞춤맨이 직접 만든 헬스장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와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귀여운 샌드백은 맞춤맨이 무시무시한 복싱 실력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봉은 총 3가지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철봉, 높은 철봉, 그리고 중간 철봉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철봉 아래에는 이렇게 스프링판이 되어져 있어서 오르고 내릴 때 정말 편안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맨이 약한 부위에는 이렇게 보강을 해줘서 정말 튼튼하게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봉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맞춤맨이 이 철봉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백도 걸어놨겠다. 맞춤맨 여러분들께 맞춤맨의 싸움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맨이 왕년에 좀 쳤거든요. 예, 일단 뭐 알차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아니 솔직히 요 밑에 쇠가루가 있어서 맞춤맨이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럼 다른 스타일의 발차기로 맞춤맨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룡 스타일입니다. 아니 맞춤맨이 원래 다리 주무기가 아니라 요 주먹이 주무기입니다. 맞춤맨이 한번 상의 탈의를 하고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오상하네 이거. 자, 이번에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야, 이 바보야! 왜 그랬죠? 아, 이게 웃겨야 될 텐데, 안 웃기면 그냥 끝인데, 끝. 안 웃겨도 한 번만 웃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 왜 그랬죠? 맞춤맨의 앙탈펀치 한 방이면 그냥 다 가버립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아, 이거 까불었더니 힘드네, 그냥. 방금 난 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먹에서 난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 턱걸이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맞춤맨이 원래 턱걸이 한번 당기면 한 3722개 정도는 하는데, 아,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 개 당길는지 모르겠어. 한번 당겨볼게요. 어셔, 하나. 어셔, 둘. 아, 여러분들 뒤로 하실까봐 맞춤맨이 살짝만 한번 당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한 3700개 정도 당긴 다음 힘이 빠졌을 때 요 뒤로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당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로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으샤 으샤. 네, 요것도 한 4000개 정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머슬업을 연습을 해야죠. 이 상태에서 발로 살짝 점프를 해서 으샤 이렇게. 예, 이게 바로 머슬업인데, 머슬업. 맞춤맨이 원래 요 가운데 철봉에서 하는데 저 뒤에 철봉을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리려고 저 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낮은 철봉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등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예,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등이 아주 땡땡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우 예. 자, 이렇게 해서 맞춤맨 한번 직접 헬스장을 만들어서 운동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추어맨이 앞으로 더 재미있고 멋있는 컨텐츠를 많이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해놓으시면 아주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추어맨이 이만 운동기구도 만들어야겠다. 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빨래패같은 복근과 아, 탄탄한 찌찌 그리고 인형같은 요 방배근을 만들어가지고 다가오는 올 여름 마추어맨은 바닷가에 가거든요. 여자들한테 오 예! 어때? 이렇게 마추어맨의 섹시한 몸매를 뽐내면서 한번 여자들을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망성이 좀 보이나요? 제가 봐도 솔직히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추어맨은 마초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추어맨은 이만 마초!